자, 보시게 보이는 것은 선벽이 아니라 축대입니다. 선벽은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동광정입니다. 동광정은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고요. 실제로 동광정에 가면 저 동광정 정자는 뭘로 만들죠? 나무. 나무를 만들죠. 하지만 저 동광정은 100% 천연 콘크리트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광화문도 다 콘크리트였죠. 그 방식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정자가 바로 저 동광정. 100% 콘크리트로 만든 정자가 바로 저 동광정입니다. 자, 저 동광정, 동광정에 또 애달픈 사연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여섯 번째 임금이 누굴까요? 단종이죠. 단종. 단종에 대한 애달픈 사연이 묻어 있는데. 자, 단종이 숙부인 세조의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위를 침탈당하고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것은 다 알죠. 하지만 그 당시에 단종의 비가 있었겠죠. 단종비. 단종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종비는 영월로 유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성에서 도성 밖으로 나와서 청계천 다리인 영도다리, 영도다리라고 지금 남아있는데요. 영도다리에서 단종은 영월로 출발을 하고 단종비인 정승왕후 숭씨는 따라가지 못하고 바로 이 동망봉 언저리에 초막상관을 짓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월에서 단종이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정승왕 홍씨 단종비는 아침 저녁으로 하얀 소복을 입고 동망봉이 보이는 그 바로 위 꼭대기가 동망봉인데 그 동망봉 동쪽을 바라보는 궁궐인 동망봉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 주변에 있는 아낙네들의 눈치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 통곡 소리에 곡을 붙여서 동정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다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는 않고요. 하도 빨리 이제 이런 악보를 보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다가 예, 정승왕후 단종비는 80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단종비의 80세의 기간이라는 것은 80년의 기간이라는 건 어떤 기간이냐면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그리고 중종까지. 단종비는 이 세조의 장자 일가가 연산군에 의해서 다 몰락한, 연산군까지 해서 몰락한 것을 다 지켜보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울분은 풀렸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후대에 영조 때에 이르러서 영조 임금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정승왕 홍씨 단종비가 머물렀던 곳에 행차를 하게 됩니다. 행차를 해서 정호번국이라는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남아있고요. 이것이 동망봉 언저리에 가면 청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청룡사라는 절이 있고요. 그 한편에 이 정어번국이라는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정어번이라는 것은 이제 임금이 돌아가시면은 그 후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디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도성 안에 어떤 언저리라든가 도성 밖에 언저리에 평생 살면서 지도만 드리다가 돌아가십니다. 정어번이라든가. 그래서 그곳이 이제 단종비가 머물렀던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어번 국이라는 비석을 세우게 합니다. 이 정어번 국이 이 비석은 실제 영조의 지필입니다. 지필에 탁 붙어서 여기도 보면 여기도 이렇게 선판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100년, 1000년, 뭐, 천세를 누리시라고 그런 내용의 그 영조의 친필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가시면 보시면 되고요. 요거 보시면, 이 비석의 글자를 보시면, 실제로는 더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시면은 글자가 어떻죠? 붉게 보이시죠? 보시네, 붉게. 실제로 보면 더 붉게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전쟁기의 영웅이 모델이었죠. 전쟁기의 필름입니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이 대리석에 철분 함량이 많습니다. 철분 함량이 많아서 글씨가 붉게 보이는데요. 붉게 보이는 거기 지금도 단종비의 피눈물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제 낙산 거의 이제 종착을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 낙산의 최초, 처음, 본래의 이름은 타락산이었습니다. 타락산이라, 타락이라는 말에 이제 몇 가지 유래가 있는데요. 이 낙산에는 예전 조선시대 때의 그 왕실의 우유를 조달하는 유소가 있었고, 유소를 관할하는 관청의 이름을 타락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죽이 있었는데, 그 죽의 원료가 바로 이 우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유의 이름을 타락죽이라고 들어보셨죠. 타락죽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우유를 생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가축을 키웠겠죠. 소, 양말 이런 것들을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타락산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또 한 가지는 이 산세가 산 능성이 낙타의 등과 닮았다고 해서 낙타산, 타락산이라고 부른다는 이유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한자를 봤을 때 낙타타의 낙타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산이라든가 낙산이라든가 타락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 의미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산이라고 부르지만 낙산의 본래 이름은 타락산이었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죠? 좀 더 가야죠. 한 시간 넘었어요? 네. 더 가야 돼요? 네, 아쉬워서 오시고요. 자, 건너편에 보이는 큰 문. 자, 여기에는 군인들의 직책과 성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만들어진 성경일까요? 군인들이 작정이 돼요. 숙종. 군인들이 축성하였던 시기는 숙종 때입니다. 그래서 뭐 군국 세종경도 역장 10인 해서 10명의 책임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하는 홍필영이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여기 현재는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는 8명밖에 없습니다. 2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렇게 이름 비슷한 게 있으면 또 연락을 또 해주시면 저도 한번 가서 보면 되니까 꼭 뭐 마지막에 당시 45년 4월 1일 개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45년은 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청나라의 연호를 따냈기 때문에 청나라의 연호인 당이 45년을 우리나라로 환산하게 되면 1706년입니다. 그래서 1706년 4월 달에 개축을 완료를 했다라는 그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706년 숙종년간에 만들어진 성벽이다.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화려한 그림이 그려있죠. 해화문에 비해서는 이거 화려하고, 여기에는 청룡과 황룡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대문에는 성룡과 황룡이 그려져 붙여서 이 왕과 임금과 세자를 뜻하는 성룡과 황룡이 그려져 있고요. 이 사소문에는 네 개 소문에는 중앙이 그려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사대문과 사소문에는 그림이 틀리다. 보세요. 전면에 봤을 때 들어가는 문이 안 보이죠. 자, 승인지문의 문은 우측, 들어가는 우측 측면에 뚫려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대문, 흥인문을 고종 때에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187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문들은 앞뒤가 언덕에 위치해 있지만 이 동대문만은 평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문에서는 볼 수가 없는 앞에 옹성을 둘러쳐서 성벽을 더 보강을 해주고 또 적이 쉽게 오지 못하도록 해주는 옹성이, 항아리 모양의 옹성이 빙 둘러쳐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지에 지어졌고 여기가 청계천의 하류이기 때문에 지반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고종 때에 들어와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해체를 하고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대문은 그 남대문은 이제 조선 초기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이 동대문은 조선 후기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 때에 그 고종 새로 짓기 전까지만 해도 이 동대문의 이름은 흥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고종 때에 다시 지으면서 흥인문에 지자를 넣어서 흥인지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흥인 지금 현판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어떤 모양이죠? 네모나죠. 네모죠. 네모여서 방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낙사 정상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도성이 저 한양이 불운한 기운을 띠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옹성만으로는 그 기운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봤겠죠. 그래서 그 고종이 지자를 갈지자를 더 넣어서 흥인지문이라고 지으면서 모양을 방패 모양으로 해서 불운한 기운을 막아주고자 하는 그런 이념이 개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종 때의 흥인지문을 다시 지으면서 또 한 가지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교의 4대 덕목인 4대 덕목은 인의예지죠. 5대 덕목까지 하면 인의예지신 신자를 만듭니다. 어디에 만들까요? 오신각. 바로 오신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오신각이라는 이름은 없었고 종각이라는 그런 이름을 불렸죠. 하지만 그때 고종 때에 현판도 이렇게 새로 만들고 인의예지신을 유교의 5대 덕목을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진짜 맞아, 나라가 망했네. 어쩌나? 그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대문하고 이제 동대문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남대문은 국보 1호고 동대문은 보물 1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우위가 높을까요? 국보 1호요. 남대문이요. 국보 1호, 보물 1호. 어떤 게 더 국보 1호요. 자, 국보 1호, 보물 1호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요. 일제시대 때의 일본 사람들이 만들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에 그 외군들이 처음 도성에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사대문. 바로 남대문과 동대문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국보 어떤 게 더 우월한지 그런 생각 안 쓸 거예요. 1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은
보 1호, 그리고 동대문은 보물 1호로 정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지금 그 8개의 대서문 중에 지금 6개가 남아있는데요. 이 6개 중에 가장 오래된 모습을 간직하고 가장 오래된 분은 어느 분일까요? 상의문이요. 그걸 맞추면 안 되는데. 원래는 이제 남대문이었는데 남대문이 불탔죠. 그래서 다시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은 바로 상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 안에서 이 태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때 그 당시에 그대로 종묘인가요? 유지하고 있는 것 바로 종묘의 위패들. 종묘의 위패들은 그 전란에도 유지되었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종묘에 가시면 그런 것은 굉장히, 종묘는 굉장히 그게 제일 오래된 건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작업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종묘에 가셔가지고 그런 위패들을 그냥은 못 보실 거예요. 5월 초가 거기 종묘 제례를 하는데 지났어요. 네, 그때 가시면 위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5월 초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바로 펀션 만나서 이 보관숲을 통해서 도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시는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바로 보관숲의 모습이 사진으로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모양으로 바로 이 위치에 수문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준천도라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이제 오관수문이죠. 오관수문이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돼지를 소 화보를 막 파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청계천이 봄나물 영조 때에 그려진 그림 준천도인데, 청계천이 비만 오면 봄나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그 강 바닥을 파내는 준천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파가지고 준천을 해서 우리 쉽게 갖고 나가겠다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여기에서 영조가 지금 친히 나와서 이 준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림인데, 영조의 자리는 어딜까요? 빨간 의자예요. 그렇죠. 보시면 여기 의자에 아무도 안 그려진 빈 의자가 있습니다. 자, 이 빈 의자 모든 그 그림에는 임금이 나온 그림에는 이 전체 그림도에는 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존을 뭐 이런 부분하면서 없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초상화 외에는 이런 대략 그림에는 빈자리, 또 가마가 지났는데 가마가 비어있다, 그것은 임금이 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도 실제로 빈자로 있고요. 실제로 하는 모습입니다. 노관승은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곳은, 여기는 도성 안일까요? 도성 밖일까요? 아니에요. 안에요. 여기는 도성 안입니다. 오케이. 여당이 밖에 있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준설하는 모습을 그린 사진이라고,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소로. 그렇죠. 오관수문은 5개, 이관수문은 수문이 2개. 자, 오관수문 아까 이제 보셨죠? 수문이, 이러한 수문이 5개가 있다고 이게 오관 수문 있고 여기 이관 수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붙어 있어요. 오관 수문과 이관 수문. 근데 오관 수문이 이렇게 큰 문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간 수문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의 조성을 보게 되면은, 사냥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물들이 청계천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청계천으로 모여들어서, 오간 수문을 통해서 중랑천과 만나서 한강과 연결돼서 이천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꾸로 해서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간수문의 물길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간수문은 이 한 줄기가 있어요. 한 줄기가 이렇게 남산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가 장축체육관, 동국대, 그 사이에 계곡. 지금 이제 동대문 내려오는 그 길이 다 복개가 된 복개천입니다. 그 도로 밑에는 물이 지금 흐르고 있고요. 지금 그 물길이 쭉 이어집니다. 이간수문을 통해서 한 물줄기가. 그래서 이 물줄기는 평상시에는 물이 없었지만 뭐 우천시나 장마 때에는 물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물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 교각, 이간수문 교각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제 물을 갈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교각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가랫돌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물이 한꺼번에 많은 양이 이간수문을 통해 흘러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안에 들어가서 한번 엄청 큽니다. 이것이 물이 드나들었던 수문이지만 사람도 드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이 보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성지에는 사람이 못 드나들게. 하지만 물이 한꺼번에 들어서 이게 다 쓸려요. 하겠죠. 다시 또 만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이간수문이 또 유명한 것은 임꺽정의 문으로 유명합니다. 임꺽정이 도성 밖에서 부적질을 하고 이 도성 안으로 들어올 때 바로 이 이간수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가 2008년도에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공사를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기축식을 하고 끝내고 박수막 치고 간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탁 찍었는데 이게 딱 걸렸어요. 그다음부터 올 수도. 원래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이 안쪽까지 들어오는 그런 규모로 설계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더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게 2008년도까지만 해도 땅속에 묻혀 있었다. 지금 여기에 그나마 이제 이렇게 보게 됐죠. 하지만 옆에 쇼핑몰 공사를 할 때도 분명히 이게 나왔다. 있었겠죠. 예. 자,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발견이 되면은, 이제 발굴 조사를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해요. 이게 발견이 돼. 그럼 공사를 멈춰. 그리고 야간 작업을 실시합니다. 다 없애버리죠. 다 허물어서. 왜 그게 발견이 되면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업자 입장에서는 발견이 되면 바로 수급시켜! 수급시키고, 야간 작업을. 그리고 다 이제 이게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낮에 공사를 하고.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 네. 이게 이렇게 온전하게 있었던 걸 보면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실제적으로 이게 발굴을 할 때 이 아래에서 다량의 엽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인격적 뿐만 아니라 모든 두적들이 이쪽으로 드나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다량의 그 동전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간수문. 이게 이제 2008년도까지만 해도 아까 그 수선전도 지도에서나 보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만 추측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 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치성의 그 용도는 이 꽝치자를 써가지고 치성이라고 하는데요. 꽝이 이제 몸집이 당만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목만 이렇게 내밀고 적을 관찰한다고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유사시에는 앞에 나가서 적들을 관찰하는 그런 관측의 그 용도로 사용이 된 치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성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사진에서나 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곳이죠. 보이시나요? 이 성벽이고 보이시나요? 치성이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치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였는데 이곳이 또 이제 금경 선생님 테라다자를 분석하면서 치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야구장이 바로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동대문 운동장과 운동장이 있었다는 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남겨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 저거 탑. 그렇죠. 실제로 사용되었던 조명 탑이 두 개를 남겨두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이시는 이렇게 한양공구도 성벽을 잘 만져서 만들게 되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한양도성이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다시 이제 뭐 등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죠, 많이. 여기다. 자, 건너편을 보시면 광희문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서 계신 바닥을 보면 바로 이곳으로 성벽이 쭉 이어져 있었다. 그죠, 이제 보이시는 나무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성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구문, 뭘까요? 도성에서 이제 바로 동쪽에서는 이 광희문, 서쪽에서는 도성이 특수로의 이름으로 시체를 반영해서 도성 밖에다 이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광희문 밖에 이동해 있는 걸까요? 중단동. 아현동, 대현동은 예전에 다 등교했고, 예옥에는 이제 아이들이, 예옥의 역사, 교수부분이 다 이제 부정해지고,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궁궐에서 기차가 발생이 됩니다. 궁궐, 궁궐들이나 예시들이 죽게 되면은, 이제 바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은평 육상, 그런 것들은 예전에 있는 피해서